한여름 밤에 캔내가 하게 짬뽕 말이야. 요즘 들어 맛이 좀 예전만 못한 것 같지 않아? 이모노, 너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원우야, 새내 가게 짬뽕 맛은 원래부터 이 정도였는데 뭘 그래? 민영진! 실례합니다. 금 사장님, 로이드 씨 오랜만입니다. 어머,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사실은 의논 들을 일이 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 무슨 의논이요? 짬뽕 마저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셔도 됩니다. 아, 네. 아, 그럼 저 차라도 내올게요. 아,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저에겐 이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서 드세요. 아, 전 그러시다면 무슨 얘기인지 먹으면서 들어볼까요? 그나저나 짬뽕 참 맛없어 보입니다. 아저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친. 어머, 금 사장님, 그런 신뢰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로이드 형, 이 아저씨 대체 누구예요? 아, 내가 브루클린에 살 때 알고 지내던 분인데 금수강산도라는 섬에서 큰 버그 공장을 하고 계세요. 버그 공장의 사장님이시라고요? 그런 공장이 언제 생겼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섬 주민들 모두가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죠. 혹시 버그 공장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니요, 공장은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 쌍둥이 딸아이들 때문에 제가 요즘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쌍둥이 따님이요? 언제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로이드 씨, 저희 가족에게 관심이 너무 없으시군요. 실례. 아저씨가 더 실례잖아요. 우리 짬뽕이 어째서 맛없어 보여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하시네. 얘기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셔요. 저희 집 쌍둥이 자매의 이름을 하르미와 다운이로 지었습니다. 하르미와 다운이? 참 특이하면서도 예쁜 이름이네요.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예쁘기로 소문이 났어요. 아,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제 딸들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지금 자랑하세요? 자랑입니다. 농담은 그만하세요. 자기가 농담해놓고 누구더러 그만하라는 건지 원. 문제는 쌍둥이 자매 아르미와 다운이 사이가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사이가 나쁘다는 말씀이에요? 네, 얼굴만 마주쳤다면. 섬 주민들도 아르미 편과 다운이 편으로 나뉘었어요. 다운이 팔을 혼내주자! 아자! 아르미 팔을 무찌르자! 아자! 언제부터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네? 저도 그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건강한 쌍둥이 따님을 얻으셨습니다. 쌍둥이? 아유, 그런데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예? 아, 싸우지 마라. 얘들아, 착하지. 사이좋게 지내. 제 눈으로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보지 않고도 좀 믿어주세요. 사모님 되시는 분은요? 이건 내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전쟁이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쁜 거니? 30동안만이라 좋으니까 제발 자매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 싫어요. 나도 싫어. 이게 언니한테 맞다. 들어. 아르마, 다운아, 그만 좀 싸워. 엄마도 너는 못 참아. 일 때문에 애들 엄마는 집을 나갔지요. 그래도 웃음이 나오시나 봐요. 금 사장님, 슬픔과 괴로움을 뛰어넘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저런 웃음이 나오나 봐. 어른은 다르구나. 어른이면 남의 가게 짬뽕을 트집 잡아도 되는 거야? 넌 아직도 그 얘기냐? 하면 좀 안 되냐? 제가 뭘 할까요? 아르미와 다운이를 사이좋은 쌍둥이 자매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어떡해요? 로이드 씨,
너희들 씨라면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저의 눈을 보십시오. 저 아저씨 아무래도 이상해. 어, 민망스럽게 왜 자꾸 그런 눈으로 보세요? 로이드야, 얼굴 빨개졌다. 그런데 우리들까지 따라 나서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래? 어쩔 수 없잖아, 뭐. 로이드 형이 저런 상태인데 어떻게 혼자만 보내? 형 혼자 보내기엔 좀 위험하긴 하다. 여러분, 저기가 바로 금수강산도입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를 환영하는 파티라도 열었나?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버그축제 잘 오셨습니다. 아르바, 버그축제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준비했어요. 얘가 지금 뭐래? 네 멋대로 이런 일을 벌여서 어쩌려고? 다온이가 버그카니발을 여니까 저도 가만히 못 있죠. 뭐, 버그카니발?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버그 카니발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다운아, 네 옷차림이 그게 뭐냐? 브라질의 삼바잖아요. 자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춤을 춰봐요. 삼바 좋아하시네. 누가 마음대로 축제를 벌이랬어? 우리들도 춤을 추자고요.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차. 아빠도 어서 같이 추세요. 어서요, 빨리요. 이 꼴을 좀 보세요. 내 말이 맞죠? 브라질 삼바하고 전통 축제. 로이드 형, 무슨 수로 사이좋게 만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와! 버그 공장이 있는 섬은 다르네. 모든 게 다 버그라는 게임이야. 버그링 던지기 게임도 있고 버그 사격까지. 우리도 와서 가서 해보자. 야, 첸! 우리가 뭐 심심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에이, 뭘 또 그렇게 따지고 그러냐. 아! 문어 보인다! 로이드 형! 일단은 저기 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으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죠. 그러는 원우 너야말로 제일 신난 것 같다. 우와, 맛있겠다! 아르미아 다운이를 꼭 사이좋은 자매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 큰 따님들에게 강요할 순 없죠. 제가 경영하고 있는 버그 공장을 나중엔 아르미아 다운이에게 물려줄 생각이거든요. 저희 버그 공장은 이제 전국 제일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기계와 부품을 수출하고 있어요. 버그 파이터들과 버그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 공장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르미아 다운이가 서로 화해하고 힘을 모아 공장을 이끌어 나가야 해요. 사장님! 무슨 일인가? 아가씨들이 또 싸우셔서 온 동네가 난장판이에요 지금. 그게 정말인가? 언니, 내 말 잘 들어. 아빠의 버그 공장을 물려받을 사람은 바로 나거든. 그러니까 언니는 좋은 말로 할 때 이 섬에서 나가지. 웃기지 마. 얘가 지금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 언니가 나가. 싫어. 싸우지들 마라. 그만 좀 해. 제발 부탁이니까 싸우지 좀 마라. 저럴 때만 마음이 척척 맞네요. 좋은 일로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겠어.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다고. 한 번 해보겠다 이거지. 이렇게 싸울 거야. 못 봐주겠네. 언니가 내가 정신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시라고요. 누나들 사람 맞냐고요? 뭐? 이 꼬마가 지금 뭐라는 거야? 누나를 진짜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어. 우리가 사람이 아니면 또 뭐겠니? 그럼 이게 얼마나 아픈지 느낄 수 있죠? 내 소중한 딸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아저씨 가만 좀 계세요!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냐? 누나들처럼 못된 자매는 처음 봤어요. 얼굴만 예쁘장하게 생기면 뭘 해요. 마음씨는 세상 누구보다도 나빠서 서로 헐뜯기만 하는데. 쟤 지금 울어? 모르겠네.
사람 일이란 참 모를 것 투성이라니까요. 이 아이 이름이 뭐니? 제 친구 민영진이에요. 만나서 반갑다 형진아. 잘못했어. 그동안 자매끼리 싸우기만 해서 미안해. 아름아, 다운아. 다운아, 아름이 언니. 내가 잘못했어. 뭐야, 갑자기 왜들 저러는 건데? 화해하는 건 좋지만 이건 너무 빠르지 않아? 사람 일은 다 갑작스러운 거예요. 로이드 씨, 아름이야, 다운이가. 고마워, 형진아. 네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어. 앞으로는 예쁘고 착한 쌍둥이 자매로서 아름답고 사이좋게 살아가도록 할게. 아름아! 다운아! 아빠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진이가 우리들 곁에 꼭 있어줘야 해! 나와 결혼해줘! 아이, 저기, 난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나이 같은 게 무슨 상관 있겠어. 제멋대로인 나를 꾸짖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뿐이야. 숨 막혀. 다운이, 너 그선 놓지 못해. 언니야말로 저리 좀 떨어져. 형준이는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란 말이야. 누구 맘대로. 형준이랑 결혼할 사람은 바로 나 아름이라고. 일찌감치 꼭 깨시지. 해볼래? 좋아. 이제 겨우 화해하라고 좋아했더니 민정진, 네가 책임지고 해결해. 아름이야, 다운이, 둘 다랑 결혼해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이게 왜 말이 안 돼? 그런 이상한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세상엔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있는 법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전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나이 그러고 난 안 따진다. 형진이가 정말 저 쌍둥이 누나들이랑 결혼하면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야 당연히 우리 가문의 대리 사이로 들어온 형진이가 회사를 이어받아야지. 형진이가 사장님? 친구들아, 돈은 얼마든지 있어. 니네들 마음대로 팍팍 다 써라. 어쩐지 좋은 사장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저씨, 저희도 이 결혼에 적극적으로 찬성이에요.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고마울 때가. 형진아, 결혼 축하해요. 농담이 너무 지나치세요. 우리 딸들을 잘 부탁하네, 사위. 자네가 우리 딸들과 결혼만 해준다면 틀림없이 자매들 사이가 좋아질 거야. 여보, 토스트예요. 드세요. 여보, 샐러드예요. 드세요. 쌍둥이라서 정말 행복한 거 있죠? 정말 그럴까요?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텐데요. 무슨 뜻이냐? 저 누나들하고 결혼한다고 해도. 여보, 토스트예요. 드세요. 여보, 샐러드예요. 드세요. 넌 제발 끼어들지 마. 뭐야? 언니 말로 방해하지 마. 이게 정말 언니한테 대들어. 언니면 뭐 다 줄 알아. 이게 지금 할 자리가. 듣고 보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래, 잘 알겠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금 사장님? 형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이건 아닌 것 같군요.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착하고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욕심에 억지로 화해시키려고 한 저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이와 다운에게나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금 사장님, 사람 일이란 건? 알 수 없는 일투성이란 말이죠. 아, 네. 아름이와 다운이를 사이좋게 만드는 거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어요. 그 대신에 형진이가 우리 집안에 양자로 들어와 주었으면 합니다. 네? 싸움질만 하는 아름이와 다운이에게는 허구 공장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아빠, 무슨 말씀하세요? 아빠의 버그 공장은 형진에게 물려주겠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형진아, 어린 나이인데도 바른 생각과 성실한 인생관을 가진 너에게 감동했단다. 너라면 버그 공장을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제발 우리 집안에 양자로 들어와다오.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시끄럽다. 형진이가 양자로 들어와 내 아들이 되고 너희들의 남동생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형진이를 양장하이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아름아, 다운아, 형진이는 오늘부터 너희들의 엄마니까 잘 모셔라.
지금 장난하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세요, 아빠?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얘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혹시 이 섬에 귀신이라도 쓰인 것 아니야? 일단 금 사장님부터 뜯어 말리고 보자고요.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세요. 아저씨는 말 취급하네. 너 같은 꼬마 녀석이 어떻게 우리 엄마냐고. 경주아, 이러지 마세요. 알았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자고. 나도 아름이 누나, 다운이 누나의 엄마가 될 생각은 전혀 없다고요. 제가 저 아저씨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실망. 아름이 누나, 다운이 누나, 버그 대결을 해서 결정하는 건 어때요? 버그 대결이라니? 만약 내가 이기면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하세요. 아름이 누나와 다운이 누나 팀이 이기면 내가 섬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게요. 그 다음엔 누나들 좋을 대로 하세요. 형진아,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자. 정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이지? 그래요. 민영진 뭐해? 잡아줘. 민영진 뭐해? 안마해줘. 네. 민영진 뭐해? 빨래해. 네. 민영진 뭐해? 청소해. 아름아, 다운아, 방파제 쪽에 경기장을 준비해주마. 충전 3회 카니발 출전 순수 파워 대결. 충전 3회 카니발 출전 순수 파워 대결. 이번 대결은 절대로 쳐서는 안 돼! 형진이가 이 섬에 남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서서 지게 만들어! 이 아저씨가 지금 우리 보고 친구를 배신하란 뜻이에요? 그 대신 이 용돈을 두둑히 주마! 용돈을 많이 주신다고? 내가 저 말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거든! 나도! 니네들 왜 이래? 이건 나와 쌍둥이 누나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방해하지 말고 빠져줘, 어서. 그렇게는 안 돼. 널 지게 만들어야 되거든. 뭐야? 사실은 우리가 저 아저씨 도와드리기로 했지롱. 세상에. 미안해요. 저도 금 사장님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절대 지지 않는다. 버그 대결은 신성한 승부의 세계야. 비겁한 짓은 절대 용서 못해. 나 혼자 힘으로 꼭 이기고 말겠어. 형진아, 불의를 보고 굴하지 않는 너의 그 정의롭고 용감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은 도저히 내 고집대로 할 수가 없구나. 차라리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될게. 일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니 이런 일을 뽑아는 말인가 보네. 영진 씨!
어릴 적 친구라는 녀석이 로이드 형네 가게로 찾아왔는데 난 도무지 기억이 안 나거든. 어? 뭐라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어? 그래서? 역시나 생각 안 나긴 마찬가지지. 무턱대고 대결을 하자고 덤비면 기억 안 나는 난 얼마나 황당하겠어. 인조건축 버그 파이터 다음 이야기 끝나지 않은 승부 불타는 엔진 출동!